여러분, 소를 생각하게 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우직하고 성실하고 차분함, 바로 이런 것들이 소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2021년 신축년 소의 해를 맞이해서 오늘은 제주 토종, 고유 품종인 소, 옛날에는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그 귀한 소 제주 흑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 흑우! 야!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날 아침, 어김없이 축사로 출근한 강태백 씨에게 오늘은 반가운 일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어미소의 출산이 임박한 겁니다. 소들은 산통 같은 거 안 해요? 해요. 똑같아요. 아까 누워서 막 이렇게. 예, 발로 이렇게 되게 막 평화로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쟤는 지금 아직 초산이고 좀 경험이 없어서 너무 무덤덤하네. 막 소리 지른 애도 있어요. 예. 아파가지고. 묵묵하게 힘든 산통도 잘 견뎌낸 어미소가 어여쁜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서설 가득한 소의 해에 태어난 첫 흑우. 새해 복을 가득 안고 온 복덩이랍니다. 저렇게 핥아주면 저걸 이제 양수를 다 핥아주면 털이 말라요. 송아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안 땡겨졌으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네, 땡겨지니까 금방 나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건강 상태는 좀 어때요? 너무 아직은 이제 엄마가 저걸 다 핥아줘야 돼요. 그래서 털이 말라야 되잖아요. 털이 마르기까지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초유를 먹어야 돼요. 초유를 만약에 안 먹이면 의미적으로 우리가 먹여줘야 돼요. 엄마 젖을. 매번 뭐 이렇게 직접 그 저 새끼를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네네네. 그래서 받을 때마다 소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뿌듯해요. 이게 진짜 아니. 모르겠는데 정말 소를 이렇게 끄집어내면 아, 그 이 뭐라 그 희열이 완전 느껴져요. 너무 기뻐요. 오늘은 어떠신가요? 아, 기쁨이 두 배인 것 같네요. 눈도 펑펑 오는데 눈도 많이 오는데 이게 또 오셔가지고 또 이게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이제 새끼를 낳으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긴장은 했는데 너무 좋아요. 금방 난 새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새 생명이 태어나니까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기쁘죠. 갓 태어난 복덩이가 먼저 뒷다리에 힘을 주고 온 힘을 다해 제 발로 서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기만 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올해 첫 흑우를 봤으니 본격적으로 제주 흑우를 만나볼까요? 검은 빛깔이 탐스러운 이 녀석들이 바로 제주 흑우랍니다. 지금 이제 황한우랑 흑우랑 같이 이렇게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그 사육한 데서는 뭐 크게 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큰 문제는 없어요. 황한우하고 이제 흑우하고 같이 이제 키워도 이제 오히려 황한우보다는 제주 흑우가 좀 영리해요. 영리해가지고 그 이 무리 속에 단합이 또 자기네들끼리 잘 돼요. 아니 뭐 흑우들이. 어떤 걸 느끼셨길래 영리하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단은 우리가 그 관리를 해보면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이 모성애도 강하고 그 자기네들만이 그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숫자가 이렇게 황관우가 많아도 얘네들이 서열 싸움에서 이겨요. 최고는 작아도. 예로부터 귀한 진상품이던 제주 흑우. 일제의 수탈로 멸종 위기에 처했지만 복원 노력 속에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초기 10여 마리에서 1,700여 두로 늘었고 최근엔 제주 흑우의 고유성과 우수성이 학술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제주 흑우 같은 경우에는 제주 그 원래 그 토종이잖아요. 토종 가축이기 때문에 그 재래 가축을 이제 개량을 해가지고 이게 상품화 돼가지고 이제 전 국민이 이제 그 맛을 볼 수 있게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 사육 주수가 이제 적다 보니까 이제 그 개량하는데도 이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사육하는데도 일반 한우보다는 이제 좀 오래 한 6개월 정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비육을 해야 이제 고기수로 이제 출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황한우 키우는 것보다는 이제 수익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짐에도 이제 저희 나름대로 제주 흑우를 이제 보존하고 이제 지키고 이제 하려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하는 거죠. 대표님 지나가다가 그 밭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 뭐 씌워놓은 건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소 먹이에요. 염물. 염물. 예, 그 직접 이제 그 생산해 가지고 보관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은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제주 흑우를 키우는 것은 사명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제주도에서 제주 흑우라는 게 있는 걸 알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제주 흑우를 이제 수탈해 가지고 그 와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주 흑우를 가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주 자체에서 이제 이것도 나름대로 노력하면 이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신념으로 키운 제주 흑우가 3년 사이 90여 두로 늘고 축산 경력만도 20년 차인 강태백 씨. 하지만 처음 시작이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흑산 상가는 이제 제가 건설업 쪽에 이제 종사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을 이제 축산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돈 씀씀이라든지 이런 수금들이 일반 농가들보다는 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수금자들 그걸 봐서 얘기가 돈이 드는구나. 예, 다른 것들은 이제 보면 이제 외상하고 막 1년 이렇게 끄는데 하루 농가는 가면 바로 현찰져요. 그래서 이제 아 이쪽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로 돼요. 남편의 고집으로 어쩔 수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최향숙 씨 역시 어엿한 축산인으로 보람이 큽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죠. 그냥 이게 소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래서 이게 나는 반대했는데 처음에 네 마리를 시작해서 혼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네 마리가 되더니 여덟 마리가 되네. 여덟 마리가 되니 또 열여섯 마리가 되네. 이러더니 자기가 한다더니 자기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고 이게 당연히 제 일이 되나. 소 시작할 때는 진짜 막연했는데 그래도 두수도 이렇게 늘으라고 하니까 자부심도 있고 또 이런 걸 하다 보니 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취재도 오셔서 해주시고 좋아요. 또 한 마리 제주 흑우가 늘면서 시작된 올해 일반 한우의 한 종류가 아닌 고유 품종 제주 흑우 브랜드로 출하할 수 있어서 부부의 기대는 더욱 큽니다. 소에 해니까 뭐 앞으로 우리 가족도 다 건강해야 되면 좋겠고 소도 더 잘 키워서 또 이렇게 또 유명세도 좀 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소값도 좀 잘 가서 또 우리 가족이 또 소에 대해서 또 편안해졌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간에 뭐 새 들어가지고 이렇게 소 뒤에 송아지 태어나지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기분 좋고 모든 그 한우 농가들이 원래는 소띠니까 좀 대박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면과 우직함의 상징인 소. 이 소들처럼 오늘도 제주 흑우를 지키는 강태백, 최향숙 부부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 상서로운 기운을 안고 태어난 제주 흑우. 있는 힘을 다해 우뚝 선 그 힘찬 기운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지길 바랍니다.